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이 조금 길다고 해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매운 콩나물 불고기 2인분과 간장 콩나물 불고기 2인분, 그리고 볶은 김치 2개와 공깃밥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는 김이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리얼 마이크. 아이고. 그리고 그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서 최근에,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업로드가 좀안 됐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가 콩나물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먹방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도 합격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저 오늘 낮에 치킨 먹었어요, 치킨. 치킨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치킨 시켜 먹었거든요. 어젯밤 새벽이지? 새벽쯤에? 치킨 시켜갖고 저기 뭐야 롤 하면서 그래갖고 그거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었어요. 절편 먹었어요. 양념치킨. 이거 김이에요, 김. 마른 김 왔어요, 마른 김. 이거 싸먹으라고 갖다 준것 같아요. 콩나물 소리가 엄청 아삭아삭하니 좋죠. 밥이요, 밥이 4개가 왔어요. 제가 밥 먹을 때 밥을 막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한 개만 올려놨습니다. 뭐 약간 간장 콩나물 불고기인데 약간 목 넘김에서 칼칼함이 살짝 있네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공지사항 봤는데, 댓글 봤는데, 수능생 그 이벤트 한거 있잖아요. 퀵뷰. 저 그거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공지를 따로 말을 안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의경님께서, 우리 방 매니저님께서 제 방송국에 올려놓으신 글 중에 아이디랑 이렇게 닉네임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 30분들께 제가 한 대치 퀵뷰 다 보내놨습니다. 확인 한 번씩 해보세요. 이미 보냈지. 이거 어디서 시켰냐고요? 이거 아닌데? 0칼로리라는 데에서 주문했어요. 0칼로리 콩나물 불고기. 그리고 매운 콩나물 불고기. 누나, 일요일에 CGV 정모 때 봬요. 우리 그, 제가 오늘 새벽이나 내일에는 명단을 인스타그램이랑 방송국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17일날, 일요일날 그 CGV 거기 정모 때꼭 뵀으면 좋겠어요.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매운데요? 좀 많이? 그러니까 그 냄새부터 약간 불냄새 나는 그 매운 느낌 알죠? 그래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였는데 벌써부터 매운 그 느낌이 오는. 아니요, 저 12월달 한달 동안 운동 쉬려고요. 너무 일정이 빠듯해서. 희희님 안녕하세요. 저 방금 시작했어요, 방송. 전유미님 안녕하세요. 와, 엄청 맵다.
거의 얼마만큼 맵냐면 그냥 항상 불닭볶음면으로 약간 비유를 하게 되는데 불닭볶음면만큼 매운데? 게다가 조금 국물 때문에 국물이 너무 진해서 응? 밥을 넣으라고요? 그건 좀 물론 국이랑 밥이랑 말아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흰 밥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밥에 난 이렇게 먹는 게또난더 좋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매워. 이게 또난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요 간장 소스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 볶음밥 같은 거, 그쵸? 장인님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많이 집었는데? 콩나물이 많이 왔어. 슈기님 네 번째 묻습니다. 다 드시는 건가요? 때때로 달라요. 갑자기 잘 들어가다가 금방 물릴 때가 있고요. 처음부터 배가 안 고팠는데 이상하게 막다 들어갈 때가 있고 때때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공지 올라갔는데 팬덤팡님 즐겨찾기 안돼 있구나. 응? 즐겨찾기 안돼 있구만. 아, 울산 갈지 마요님 저한테 쪽지 보내셨더라고. 제가 답장한 거 맞아요. 이틀 동안 쪽지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머리 길면 후드티 입을 때안 불편하냐고. 근데 불편해. 그냥 긴 머리 자체가 붙임 머리 자체가 불편해요. 안 짜냐고요? 간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약간 갈비찜 느낌의 그 콩나물 불고기예요. 기름도 많아갖고 그런지 좀 담백하니. 기말고사 준비해요. 그러면 아연이님 5개 감사합니다. 배달한 거예요, 배달. 아니요, 우리 연희님 제가 아직 아까 전에 명단을 그 정모 명단을 확인하다가 60명 정도밖에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직 명단 정리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진짜 실제 매니저 직원분들을 쓰는 방송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 필요를 느끼기는 해. 너무 힘들더라고. 아이디, 이름, 번호, 메일 주소 그거까지 다 해갖고. 시상식 때뭐 입을지 고민해봤냐고요? 아니, 아직 시간 많잖아. 아직 시간 많잖아요. 계속 이거에 손 간다. 이거 너무 자극적이어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저지만, 뭔가 되게, 목이 좀 따가운 그런 매운 느낌이어서. 사실 입안에 처음에 넣었을 때좀 놀랬어요. 운동하루에 얼만큼 해야 체중 관리가 돼요? 15번째 물어봐요. 그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몸 체질도 다르고, 응? 뭐 기초대사량도 다르고, 어떤 뭐 근육이나 살 중에 어떤 게더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다 식습관도 바이오 리듬도 다 다른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해요. 무슨 운동이든. 아, 김이 있는데 김 한번 싸서 먹어봅시다. 2인분씩 15,000원, 15,000원이더라고요. 이거 0칼로리라는 데에서 주문했어요. 매우니까 나는 이런 마른 김만 보면은 그거 생각나. 날치알 생각나. 저 부침머리, 아, 이래도 맵다. 싸먹어도 매운 것 같아. 부침머리 그 동대문에 메가박스라고 있거든요? 동대문 메가박스. 그 건물 지하 3층에 프리티 부침머리인가? 부침회원가? 거기서 48만 원 주고 했어요. 지금 부침머리 한지 얼마나 됐더라? 협찬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못했어요. 진짜 매워. 부침머리 원래 비싸. 48만 원. 마요네즈, 아! 뭔가 괜찮을 것 같다. 마요네즈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시상식은 초청받은 BJ만 가나요? 학군은 못 가는 건가? 한 BJ당 작년 시상식에는 열 매씩 줬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들어보니까 한 BJ당 한두 장씩? 기본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줄수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굳이 후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이제 BJ분들 만나면서 이제 얼굴도 익히고, 그러면 좋잖아. 먹방 BJ분들과 친한가요? 엠브로님이나 이나짱님이나 이러시는데, 아는 사이긴 한데, 친하지는 않아요. 개인 연락처조차 모릅니다. 와, 매운 게안 사라진다. 마요네즈 쌈무, 날치알 쌈장, 마늘, 꿀조합. 그거에 어떤 걸 넣어도 맛있어. 맞아. 제일 친하다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먹방 하시는 분 중에는 벤츠님이랑 그래도 연락하면서 지내죠. 저 정도로 매우면 안 먹는 게 답인데. 안 먹을 순 없잖아. 아니, 참을만 해요, 근데. 앞머리요? 저 앞머리 있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너무 불편해요. 앞머리 있으면 고데기 해야 되고
앞머리 없으면 머리 안 감아도 티안낼 때가 있는데 앞머리 있으면 앞머리라도 놓고 감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바람 불때 너무 싫어요. 요즘은 또 추워가지고 바람. 여러분들 오늘 진짜 춥대? 와 죽는 줄 알았어. 엄청 춥대 오늘. 귀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이 더 춥대요. 매번 뉴스에서 하는 말. 이번 여름 여태껏 더위보다 더 심각한 비교할 수 없는 무더위. 뭐 최초 몇 도 뭐 이상 올라간. 뭐 겨울도 그래도 뭐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뭔지 알지? 갈수록 더 빨리 추워지고 더 빨리 더워지고 이러는 것 같아. 온난화 때문인가 봐. 봄, 가을이 진짜 없어졌어. 봄, 여름, 해, 겨울, 진짜 입극. 약간 카드놀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는. 진짜 그 정도야. 너무 추워. 오늘이요? 오늘 게임 안 하고 토크하고 끌 거예요. 이제 좀 잠수관이랑 이런 것좀 바꾸려고. 그래도 쉬는 동안에 잠수관 그래도 바꿨거든요. 제가 원래 막 거의 아침 7시 8시 막 이때 자가지고, 아 8시쯤 자가지고 막 오후 5시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11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 중독되는 것 같아요. 어머. 고픈디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이걸로 4인분 시킬걸. 이렇게 해갖고 자작자작하게 밥이랑 해서 볶음김치 딱 올려갖고 먹으면 개꿀지. 5개 고맙습니다. 한개 핑가입도 고마워요. 여기다가 볶음김치 딱 올려서. 와. 희희님 구독 고맙습니다. 요즘에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이시던데 구독도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노예님 한개 핑가입 감사하고요. 교회요? 저 교회는 학생 때 다녔었죠? 잠시만요. 근데 콩나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삭아삭한 소리는 많이 나지만 질겨지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콩나물 같은 경우는 한 뭉탱이로 먹고서 만약에 잘안 씹히잖아? 그러면 뭉탱이로 삼키려고 해. 근데 그 콩나물 주위가 목에 걸릴 때가 있어.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요. 너무 좋은데 저 콩나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물 종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먹다가 목에 이렇게 갑자기 일자로 떨게 걸리는 순간 이거를 삼키기도 빼내기도 추부님 별풍선 62개 안 아 먹었습니다. 추부님 슈킹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탱가입 어서오세요. 방송 자주 보고 싶어요. 자주 보면 뵙어요. 자주 보면 되죠. 들렸어요, 이제? 위에서 엄청 크게 쿵! 쿵! 하는 소리.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반드시 잡는다의 한 장면 아니니? 반드시 잡는다가 그 이성균 씨 나오는 그 영화인가? 나 그거 봤었는데. 그거 맞나? 안녕, 로리아님. 감사합니다. 고기가 중국산인가요? 저렴하네요. 뭐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맛만심됐죠. 아, 아니구나. 그럼 그건 뭐지? 반드시, 아, 반드시 잡는다는 안 봤어. 이성균 나왔었던 거 뭐지? 아, 그거 끝까지 간다구나. 약간 좀 헷갈릴만 해요, 그냥. 재밌게 만들어. 먹방 끝나고 토크. 토크. 이번에 나온 거구나. 수아니 언니, 항상 감사합니다. 저 이틀 동안 쉬는 동안 영화도 보러 갔어요. 집 앞에. 뭐였지? 헤헤헤님 별풍선 10개 안 10개 되겠지? 감사합니다. 기억의 밤 봤어요. 기억의 밤. 강하늘이랑 그 김무열 씨 나오는 거. 재밌더라고.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세요. 재밌더라. 그리고 또 23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5개 또 고맙고요. 저희 방에 전자여성은 10개부터예요. 행여나 전자여성 하려고 쓰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갖고. 잘 드시는 분들이 성욕이 많다는데 신빙성이네. 잘 들어봐요. 사람한테는 3개의 욕구가 있어요. 오팡이님 별풍선 27개 안 인정 되겠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욕구가 있는데, 하나 수면욕, 하나 성욕, 하나 식욕. 근데 식욕이 많은 사람이 성욕까지 많다? 제가 진짜 거짓말 치고 제일 많은 게 수면욕이거든요. 수면욕이 진짜 제어가 안될 정도로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성욕이랑 이제 그 식욕이랑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꼽자면 식욕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욕인데, 근데 그러면 또 물음표 물음표 에이 또뭐 이러고 이러나 비등비등해요 진짜로. 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향이 그렇게 높다고 이러시는데, 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요. 성향은 뭘로 야동 보죠 야동. 치킨 먹으면서 야동 봐요. 님들도 다 보잖아. 왜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 말까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많은 걸 알았어요. 풀, 하늘보리, 아오이소라, 그리고 올댓메로나? 그런 거다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저 알았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나 그게 뭔지 아예 몰랐어. 조선생. 불편하신 분들, 이 발언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것들이 다 야동에 나온 약간 그런 것들이래. 찾아보진 않았고,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물어봤었어, 옛날에. 근데, 나도 그랬지. 하늘부리가 뭐야? 딱풀이 뭐야? 이랬지.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면서 제가 크고 있거든요. 제가 성인 되자마자 방송을 시작했고, 이제 내년이면 벌써 24살인데, 많은 거 배웠습니다. 몰라 이 자식아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있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약간 하드코어로 해가지고 막 물어본다 나막 나한테.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 그 욕구 이야기 하다가. 응.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엄마야. 티셔츠 정보야. 이거 옷 아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옷인데. 앞에, 아, 12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감사합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나 작년에 되게 많이 입었던 미키마우스 그려져 있는 거. 이거 그 앙투 쇼핑몰에서 작년에 샀던 거. 응, 미키마우스. 이게 따뜻하고 편안하니 좋아. 그리고 두꺼워가지고 겨울에 실용성이 장난 아니에요. 제티 신사님 한개핀 가입 감사합니다. 아 맞아, 오늘 낮에 어머니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봤어. 근데 엄마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베트남 그 CJ에서 해외 연수 갔다 왔었던 거 있잖아요. 푸드 크리에이터 그 멘토링. 그때 내가 그거 막 먹는 거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찍었었는데, 내가 거기서 메고 있었던 가방이 있었어. 나이키 가방이라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옆으로 매는 거?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거를, 그 여름에 내가 찍었었던 그 사진을 갑자기 나한테 보내더니, 가방이 탐는다? 약간 이렇게 보내신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언니한테도, 야, 이거 슬기, 이거 가방 좀 저기 탐나지 않냐? 이래가지고 언니도 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낮에. 그래갖고 엄마가 언니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거 메고 댕기면은 좀 뽀대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언니가 캡처해서 그걸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갖고. 엄마 졸기 막 이러면서 막 웃다가, 제가 어차피 그거 그때 해외연수 때 쓰고서 안 썼거든. 그래갖고 엄마 준다고 달라고. 그래갖고 막 이모티콘 막 엄마 막 열 몇 개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 나 준다니까. 아니 나는 처음에 무슨 동영상 하나 보내고 이거 탐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와있으니까 나는 뭐지 했어. 행여나 뭘까 했어. 엄마가 갖고 싶은 게 생기셨나 했고 뭔가 했는데 그 가방이었어. 그러면 넘나 귀요미. 나랑 언니랑 엄마한테 엄마 놀리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였지? 어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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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이거였나? 언니랑 집에서 엄마 부를 때 어메요, 어메면서 엄마 공대기 막 이렇게 치면은 엄마가 진짜 싫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래갖고 아까 언니랑 낮에 엄마 졸기지 않냐고 말해서 막 카톡하면서 카톡으로 막 그 노래 부르고 말했었어. 응? 수빈님한테 만약에 룰라 이상민처럼 BG 69, 이상민씨 BG 69억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어서도 못 갚는 거 아닌가? 다음 생애가 돼도 못 갚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은 계속 환생해야 갚을까 말까 하는 그건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빚지는 걸로 진짜 싫어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없는 면 없는 대로 약간 뭔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인지
그래갖고 저는 약간 빚을 질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 김이랑 고기랑 무슨 조합이, 아, 어떤 조합으로 맛있냐고? 이게 매워갖고 온것 같아, 내 생각에. 생각보다 많이 맵더라고요. 싸먹으라고 준 거겠죠, 아무래도. 양념은 처갓집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다기보다는 되게 훌륭해요, 처갓집 양념치킨. 되게 원조 양념치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 마실 거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밥 먹을 때 마실 거를 잘안 마셔서 신전떡볶이만큼 매운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 막그 정도? 대전에서도 정말 달라고.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부산 사람은 옵니다 막 이러면서 종목 공지 올렸는데 너무 멀리 산다고 김해 사시는 분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죠. 나중에 정말로 제가 스케일이 커진다면 지역별로 막 정모하면 좋죠. 예. 근데 제가 그러면은 짬이 안 돼요. 그럴 만한 클래스가 안 됩니다, 제가. 아니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맛없게 좀 먹어보라고? 아니, 최고다 별님, 왜 그래요? 맛이 없으면 맛없게 먹을 수 있어. 내가 표정 관리를 막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현우님, 감사합니다. 구독. 아니요. 제가 사는 곳은 부천. 내년 초에 다시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엄청 많이 드시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제일 신기해. 제 밥줄이에요. 막말로 슈기는 살쪄도 괜찮아. 슈기는 막, 막 늙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막 굴러댕겼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막, 막, 와, 정말 이러면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아유, 밀어다녀. 하면서, 처먹기만 좋아. 이럴 거잖아요. 제 밥줄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뭐, 운동이 좋아서 하지는 않죠. 예. 수영은 근데 하면서 재미는 있는데, 물래. 나도 진짜 독서실에서 막몇 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나도 진짜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아. 그것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직장,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뭐, 다르지만 같지? 먹기 위해 운동한다고? 그런가? 아닌데? 아, 근데 그건 있어.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까지 해. 제가 원래 방송 끝나고 운동하지 않고 원래 운동하고 나서 방송을 거의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하루 동안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운동까지 하잖아? 그러면 진짜, 거의 진짜. 이래요. 진짜로. 그러다가 먹으면은, 먹방할 때 되게 간절해져.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옛날 청담맨님 안녕하세요. 네, 쉬는 날 아니면, 아이고, 쉬는 날 아니면 먹방은 매일매일 합니다. 여러분 투표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눌러주세요. 먹방 전에는 대부분 거의 밥안 먹죠. 먹을 때도 있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아니에요. 살이 찌는 체질이어서. 너무 찌는 체질도 아니고, 평범한 체질이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 저도 살이 찝니다. 흠이 매운 거. 근데 김이 많이 안 남아있어서 너무 매워갖고 싸 먹으려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나요? 집안일이 힘들어요. 수브레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안 보였어. 미안. 미안. 아, 이거를 매우면 여기다 담궈 먹으라고? 괜찮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 괜찮은가? 좀 많이 맵긴 하거든요. 이거 여기다 담궈 먹어도 그건 아니야? 그치? 그건 뭔가 아니지. 뭔가 아닌데? 약간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릴 것만 같아. 뭐, 물론, 똑같이 배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30개 스티커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더 아니라고? 알어. 알어. 한나팡님 안녕하세요. 삼키는 게 무서워. 너무 매워갖고. 저거를 밥한 공기로 다 먹냐 이러시는데 제가 그만큼 좀 짜게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지금 밥한 공기 다 먹기도 하는데 3분의 1 먹거든요. 3분의 1. 근데 4인분을 고기만 이렇게 먹을 정도면 제가 얼마나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지 알겠죠? 건강에 좋지는 않은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집에서 배고플 때 그냥 라면통에 들어있는 김치 꺼내가지고 김치 주워 먹는다고. 실화야, 트루야. 근데 간장게장 같이 그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반은 먹지. 슈기님, 리소리님이 슈기님 트와이스에 나연 닮았대요. 혹시 리소리님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어디서 강아지 소리 들리는데? 말도 안 되는.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요. 아이고, 국물 겁나 흘리네. 빨리. 화장품 방송 요새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뭐 화장품 뭐뭐 쓰는지 알려주는 방송도 있고, 생얼 공개해서 화장하는 걸 보여주는 방송도 있고,
영상도 있고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미. 와 이거 진짜 맵다. 꼬북님 오셨네? 안녕. 방금 물총 날려가지고 시청자 떨어졌다고. 뭔 물총,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물총? 아, 테르님 고마워. 시험 준비 잘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슈기 방송 보면서 슈기님 방송 보느라 시험 망쳤어요 이러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슈기님 방송도 보면서 시험도 잘 보고요 하는 그런 훈훈한 채팅이 있기를. 슈기님 연예인 내에서 한끼 접수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연예인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안 되죠?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연예인도 아닌 지금도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감당 안 돼요. 만약에 행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와, 진짜 맵다. 진짜. 뭐, 근데 벌써 소스가 양념이 식으면서 기름 느끼는 거 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싱가포르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었는데 촬영 기법 중에 하나가 제가 강남의 길거리를 지나가 근데 드론 카메라를 쓴대요. 드론 카메라 그걸로 하늘에서 날뭘 나같이 작은 애를 뭘 찍겠다라는 거지 싶어. 갑자기 생각났어. 핑계핑계 감사합니다. 그 하늘에서 안 그래도 조그마한 진짜 요만한 나를 바닥에 거의 붙어 살다시피 사는 나를 뭐 보이기는 할런지. 아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먹방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할 거 있어. 그 촬영권에 있어서 아 매워. 아, 매우면은 약간 두피 간지러운 거 알아요? 아, 매워. 나땀안 흘렸는데 지금? 나 오늘 머리 감았는데 그냥 간지러운 건가?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네. 괜찮게 먹은 것 같아요. 나름. 너무, 아, 너무 매워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네. 오늘 먹방 별 5개 만점 중에 한 3개 주고 싶어요. 3개, 3개 반? 그냥. 아, 배불지? 잘 먹습니다.